자, 정육각형이 있다.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놈이죠. 한 변의 길이가 6이라 그랬네. 근데 여기 중점을 연결했네. 요렇게 여기 시탄에 자, 얘 중점.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3이라는 건데 코사인 시타가 구하라네. 코사인 곱치기네. a분의 b 루트 7이래. 서로 쏟아. 자, 얘가 이제 중점이니까, 얘가 지금 120도 짜리다 말이야, 120도. 이렇게. 3분의 2파이지? 그럼 코사인 시타 구하려 그러면 이 길이만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? 그러니까 얘가, 선생님이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그리면, 자, 얘가 120도. 자, 연장하면 얘가 60도. 자, 특수가 얘가 3. 2대 1대 2분의 3. 얘가 2분의 3 루트 3. 2대 1대 루트 3. 얘가 6이잖아? 그러면 요렇게 피타고라스 적용하면 이 길이가 나오네. 그러면 여기 시타니까 코사인 시타 코사인 제2곱씩 들어가면 되네. 자,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요. 자, 이 길이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피타고라스 요거는 이 전체는, 자, 2분의 15네. 자, 얘는 2분의 루트 3. 피타고라스 제곱제곱의 합이다, 야. 자, 얘 제곱하면, 4분의 9, 3, 3, 9, 27. 더하기, 얘 4분의, 자, 15의 제곱, 225. 얘는 2로 빠지고야, 통분하면. 자, 루트 더하면 2에다가 4에다가 2, 이렇게 되네. 252. 자, 얘가 4의 배수니까 252는 4 곱하기 4, 6이 24에다가 63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럼 얘는 7 곱하기 9니까 자 2분의 요거는 2로 빠지고요. 이렇게 빠지지. 2 하나 빠지고 제가 79잖아. 79. 그럼 3 하나 빠지고 루트 3만 이렇게 나옵니다. 아, 3 루트 3이구나. 3 루트 3. 그럼 코사인 제2곱씩 들어가겠지? 자, 코사인 시타. 자, 두 배에 자, 요각 요거 요거 곱해야지. 3 곱하기 자, 3 루트 3 7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9, 얘의 제곱 63이네. 애기 요거의 제곱.